그 다음 12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제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에바브라는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주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지역에 있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그는 라오디기아 교회, 히에볼리아에 있는 교회도 세웠습니다. 세 교회를 세운 아주 바울을 충실하게 따르는 귀한 종입니다. 바울의 제자인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바울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도 준비해가지고서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한 사람이 바로 이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종이 되든 주님의 종이 되든 항상 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는 마귀의 특권입니다. 죄의 종이 되면 동시에 마귀의 종이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서 우리 자손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뱃속에서부터 종의 씨앗을 받았고 태어날 때부터 종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입니다.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가요.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다 죄의 종이요. 다 마귀의 종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라서 마귀와 시긴 대로요. 내가 무슨 마귀의 종이냐? 안 믿는 것이 마귀의 종 아닙니까? 하늘을 두고 머리를 두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믿지 말라고 하니까 안 믿는 거죠. 세상의 불신자들은 불신이 전부 다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전부 마귀의 시키는 대로 불신하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종이지요. 그 다음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따라서 사니 마귀의 종이죠. 마귀의 종이 되었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어서 마귀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마귀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죄와 마귀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고 난 다음 우리는 또 누구의 종이 되느냐?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은 상전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부 지방에서 노예를 팔고 살 때 노예 시장이 열리면 우리 한국의 시골에 오일장처럼 사람들이 많이 와서 노예들을 끌고 와서 값을 주고 팔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부에 있는 부자 한 사람이 남부 노예시장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노예로 나온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같이 철고랑에 묶여서 나왔는데 이 부부를 경매하는데 따로따로 팔라 그래요. 부인은 부인대로 다른데 노예로 팔고 남편은 남편대로 노예로 팔려고 하니 부부가 둘이가 끌어안고 한없이 웁니다. 우니까 주인이 채찍으로 때리고 떨어지라고 하는데 못 떨어지고 한없이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부 사람이 너무나 불쌍해서 고가를 주고 이 부부 종을 샀어요. 노예를 사서 노예 문서를 가지고 이 두 사람을 철고랑을 묶은 채로 저 시외로 데리고 와서 철고랑을 끌어주고 문서를 돌려주면서 당신은 자유요. 나는 노예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자유롭게 가서 사시오. 이러니 그 두 분이 그분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고 인사를 하고 난 다음 우리는 자유를 주셔도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가면 곧장 백인들에게 잡혀서 또 노예가 됩니다. 우리는 신세가 노예이니까 아무리 우리를 자유하게 해줘도 아프리카에 가서도 잡아오는데 이 땅에서 자유롭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또다시 잡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값주고 살신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끝까지 살겠으니 우리를 종으로 삼아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부부는 악한 사람의 종으로 있다가 너무나 값주고 사주고 좋게 되지면 선한 사람을 만났으니 선한 사람의 종이 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부의 사람이 이 두 사람을 놓아주면 또 남부 사람들에게 잡혀서 노예가 될 것이므로 할 수 없이 북부로 데리고 와서 노예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한 가족처럼 대접해서 집안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흑인 부부는 진실로 주인으로 섬기고 의지하고 받들었다고 한 기록을 보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가지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 태어났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능력으로 마귀와 죄에서 해방을 얻었은 적 우리는 또 예수님을 떠나면 또 잡혀요. 예수님은 또 마귀의 종이 되어요. 이판 저판 종판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주인입니까? 할렐루야. 예수님보다도 더 좋은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목숨을 버려주신 그분,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그분,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종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죽도록 섬기고 모셔 받들고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 된 것을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종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취급하시고 신부로 취급하시고 형제로 취급해 주시는 것이니 이어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시는 마귀의 멍에를 믿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은즉 그러므로 믿음의 구석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마라. 다시는 마귀의 종의 멍에 메지 말고 오직 예수 중심으로 믿고 순종하고 섬기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 예수는 에바보람, 에바보라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 생명의 종, 희망의 종, 영광의 종이 되어서 여기에 골로새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는 목사가 바울에게 와서 오랫동안 바울을 섬기고 로마에 같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골로새에 갈 때 그 문안을 보태었습니다. 너희 교회 목사도 함께 문안한다 그 말입니다. 제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애써 기도한다는 것은 아주 몸부림치며 기도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기도를 왜 몸부림치며 하느냐? 기도는 여러분 일입니다. 기도는 원수 마귀가 기도를 어찌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은혜를 잔뜩 예비해 놓았으나 예비하신 그 은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여러분에게 보내는 택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를 받는데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되지 못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게 하는 기도를 막아야 됩니다. 마귀가 결사적으로 기도를 막습니다. 기도만 하면 살아납니다. 기도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 해방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회개도 할 수 있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증을 할 수 있지요. 기도만 하면 회개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간구도 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기도를 방해해야 되기 때문에 마귀는 어찌한지 와서 응답을 하고 방해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가 혼자서 잘 안 나오면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기도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노라. 주님이 기도에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좋고 교회에서 몇 사람 기도하는 것보다는 대예배 때 기도하는 것이 훨씬 기도가 좋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어서 성령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항상 혼자 기도할 때나 단체로 기도할 때나 늘 성령이여 저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만 하면 살아나요. 죄인도 살아나고 병자도 고침받고 망한 자도 일어나고 패배한 자도 승리하고 기도가 모든 축복의 근원이요 하늘나라의 은혜를 받는 열쇠인 것입니다. 기도는 또 거리에 상관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미국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대로 그 기도가 하늘 문이 열리고 거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월남에 가 있는 월남이 아니고 어디냐 그거요. 왜 탁 전기가 가듯이 꺼져버렸냐 하나님 말하지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의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사람 위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많은 병원에 입원한 여러분 성도들 가족들을 제게 기도받으러 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오든지 사진을 가지고 온다든지 손수건을 가지고 오는데 여기서 제가 엎드려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저의 기도는 바로 그 병원에 가서 병상 위에 하늘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간 것이나 멀리 있는 것이나 상관없습니다.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를 마가 요한 집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부인들이 기도하는데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끌려 나와서 내일이면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밤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 문을 열어 제껴버리고 베드로가 해방되었습니다. 감옥에 근처도 못 가고 감옥 저 멀리 떨어진 마가 요한의 집에서 부인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이 바로 베드로의 감옥 문 위에 문이 열리고 하나님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어디서 하는지 효과를 발생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 북한 위에 하늘 문이 열려 제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여는 열쇠고 은혜를 전달하는 택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마귀는 어찌한지 기도 못하게 막 다리를 걸고 넘어뜨리고 하기 때문에 기도는 레슬링입니다. 실험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47년간 목회하면서 무엇이 제일 어렵더냐 라고 늘 묻는데 저는 기도하는 것이 제일 어렵다고 대답합니다. 매일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많은 성도를 모시고 가려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가 내게 쏟아져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서 성도를 이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어머니가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는데 어린애에게 하나 먹여도 힘든데 수십만 명을 한번 먹이려고 해보십시오. 어머니가 못 살지, 젖이 많이 안 나오면 어머니 피가 살까지 다 빨려나가 버린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먹이려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먼저 받아야 그것으로 전달하지, 그러지 않으면 힘이 들어서 도저히 이끌어가지 못해요. 굉장히 힘이 뽑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전달받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앞에 24시간 늘 기도하고 때가 있으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서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야 주의 성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도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거니와 여러분이 힘을 보태주어야 저도 더 힘차게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동지, 굉장히 좋은 동지입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거 굉장히 좋은 것이요. 가정에도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가정 위에 하늘 문을 열어놓습니다. 구역에서 모여서 기도하면 구역원들 위에 하늘 문을 열어놓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열쇠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좋은 기도를 왜 안 합니까? 왜 안 하느냐? 마귀가 못하게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도하라. 응답하겠다. 너희는 내게 부르시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무엇이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안 하지 않아요. 왜? 마귀가 못하게 막 내리누르고 눈을 그냥 감기고 귀를 손가락으로 막고 입술을 막고 가슴을 짓누르고 기도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혼자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이 의미에서 구역 예배가 왜 필요하냐? 내 혼자서 집에서 기도해서 도저히 이기지 못한 것, 구역 예배에 같이 함께 말씀 전하고 함께 찬송하는데 나라가 임하거든요. 하늘나라가 임하거든요.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찬송과 기도 속에서 하늘나라가 임하면 그 속에서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면 하늘문이 쉽게 열리고 마귀의 진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마귀와 싸우려면 힘들지 않아요. 두세 사람이 힘을 합쳐서 싸우면 쉽게 이길 수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구역 예배 열심히 나가고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문제가 생기면 내 혼자 부르짖지 말고 여러 사람에게 연락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마귀가 아무리 밀어 제껴도 하늘문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승리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지만은 하늘나라는 기도를 최고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죄인 회개하고, 기도하면 병 낫고, 기도하면 마귀 쫓겨나가고, 기도하면 저주가 물러가고, 기도하면 천당문이 열리고, 기도하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도해야 돼요. 저는 새벽기도
이번에 주수감사절 새벽 기도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내 설교만 듣고 기도하라 하면 다 일어나가 버려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세상 일 항상 바빠요. 늘 바빠요. 여러분 10시간 세상 일을 해도 못할 것 1시간 기도하면 쉽게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이 어려울수록 많은 시간을 내서 기도하면 적게 노력해도 일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노를 저어서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은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근데 돛을 달고 바람이 확 불어오면 노를 저어가고 편안히 앉아서도 싹 간단 말이에요. 10시간 노를 저어갈 것을 돛을 달아서 바람이 불면 한두 시간에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10시간 노력해서 이룰 일을 한두 시간 기도하면 간단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일 바쁘다고 기도 적게 놓지 마십시오. 바쁘거들랑 더 기도하십시오. 시간이 없다 생각할 때는 더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가 세상의 바쁜 일을 쉽게 이루고 짧은 시간에 성취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보면 에바브라는 그가 골로새를 떠나서 멀리 로마에 와 있으면서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서 있으면서도 그는 항상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애써 기도했습니다. 장난삼아 기도가 아니라 땀을 뻘뻘 흘리며 애써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결과로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쓰기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다 성도들이 알고 뜻 가운데서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신앙이 튼튼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매일같이 에바브라는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 라오디게아 히아야나 볼리아에 있는 교인들이 믿음의 구석에 서게 도와주시옵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말씀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구석에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그 은혜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쏟아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회 와서 남 기도하는데 눈을 뜨고 이렇게 보고 있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하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비가 오니까 자기도 그따라 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따라 비를 맞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에 따라 나왔던 사람이 얼마 있어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지도 모르게 앉아있다가 성령의 비가 자꾸 오니까 마귀가 퀵퀵 소리 지르고 나가버리고 마음이 펑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보는데 와서 앉아만 있어도 되는 것입니다. 앉아만 있어도 성령의 비가 임하기 때문에 성령의 담비를 맞으면 마음에 변화 안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 드리고 말씀 드리면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믿음이 강해지고 구세해지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변화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에바브라디노는 기도해서 주의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뜻을 깨닫고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튼튼하게 서고 굳세게 되라고 늘 기도를 내고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13절이요.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헤라폴리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수고지요. 기도는 수고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역장 구역장님들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구역장 지역장들이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수고로운 것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 수고롭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물론 기도 중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좀 힘이 들 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마귀가 그렇게 막지 않습니다만 영혼을 구원해달라, 병 고쳐달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도움을 달라, 축복을 달라는 것은 마귀가 결사적으로 맞거든. 그러니까 수고롭다고요. 힘이 든다고. 땀이 바짝바짝 난다고요. 정말 땀이 바짝바짝 나요. 그건 안 해본 사람 몰라요. 나도 기도해보면 땀이 바짝바짝 나요. 어떤 데는 창자가 등 뒤에 붙을 때도 있어요. 기도할 때 부르짖으면 얼마나 수고로운지 창자가
등 뒤에 붙고 배가 막 꼬여져요. 그래서 내가 아 해산의 고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나는 애를 안 낳아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아유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럽고 온몸이 저려온다고요. 그러한 애타는 기도 이런 것이 사탄을 무너뜨리는 것이지. 나는 그냥 앉아서 묵상 기도한다고 앉아서 하나도 수고롭지 않습니다. 그건 가짜요. 그저 묵상하는 것은 좋기는 좋지 내 마음속에 은혜는 되지만은 마귀와 싸움은 아닙니다. 싸움이 아무 힘 안 드는 싸움은 싸움이 아닙니다. 마귀하고 밀고 땡기게 하는데 힘이 안 될 택이 있어요. 힘이 들어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수고롭게 해야 기도가 되는 것이요. 여러분 주여 화암치는데 수고롭지 않습니까? 목이 아프고 배가 꺼지고 에너지가 소모되지요. 그것이 바로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애쓰고 힘쓰고 수고로워야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 왜 저 순복음교회 교인들 부르짖느냐?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기 때문에 순복음교회 교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우리 교인들이 어느 교회 새벽기도에 나와서 부르짖다가 목사에게 쫓겨난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는 부르짖지 않는데 하나님 귀가 먹었느냐 부르짖게. 조용조용해도 하나님이 알아듣는다. 물론 하나님 알아듣지요. 알아듣지만은 하나님은 알아들어도 마귀는 회방하니까 마귀의 죄는 깨뜨려야죠. 여러분 마귀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막지 않아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첫날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다 그랬습니다. 첫날에 하나님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 기도 응답을 천사가 가지고 내려오는데 공중의 권세한 마귀가 20일 동안 막았다는 거죠. 20일 동안 막았다. 그러나 다니엘은 20일 동안 애를 쓰고 수고롭게 계속 기도를 해서 마귀의 진이 회파되고 21일 만에 응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보세요. 기도는 조용조용히 해도 하나님께 다 응답이 돼요. 하나님이 상달되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올 때 막는 마귀는 우리가 기도로서 깨뜨려야 되기 때문에 수고롭게 마귀와 한판 실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판 실험. 반드시 이겨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마귀의 무장을 해제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험하면 언제나 이깁니다. 우리는 이기는 실험을 하지 지는 실험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롭게 기도하면 반드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바브라 디도는 이 기도의 비결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폴리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고 조금 수고하는 것은 많이 기도하고 애쓰는 것을 바울 선생이 늘 증거합니다. 보았습니다. 바울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 다음 14절요.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분인데 참 누가는 바울 선생의 지극히 가까운 동료요. 또 친구요.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그 당시에 의사로서 바울 선생을 따르는데 여기 보면 희한하죠. 바울이 많은 환자들을 믿음으로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바울은 의사 누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육신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몸이 굉장히 쇠약했어요. 바울은 몸이 굉장히 쇠약해서 하나님이 육신에 가시를 주어서 바울을 약하게 만들어서 더 은혜가 넘치게 했는데도 바울이 늘 여행하니까 의사 누가가 따라다니면서 바울에게 모든 아는 의학적인 처방으로 도와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병도 낫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도 병을 낫는 것입니다. 문제는 병이 낫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 우리를 고치기도 하시고 약을 주어서 고치기도 하시고 성령으로 기적으로 고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완전히 나을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그런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나가도 좋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약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또 의사의 도움과 약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같이 위대한 종도 의사 누가를 데리고 되겠습니다. 의사 누가는 바울이 마지막 3차 여행 이후 로마에 잡혀서 목이 날아갈 때까지 곁에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누가만큼 사랑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바울은 담대하게 여기 의사란 말을 똑똑히 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 그는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였습니다. 바울에게 늘 의학적으로 돌봐주고 건강을 보살펴주어서 바울이
해외에 나와서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께서 너는 오직 믿음으로만 고쳐라 하면 그 레마가 오면 그대로 하세요.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없거들랑 괜히 만용으로 약 안 먹고 병원에 안 간다고 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도 받고 약도 잘 쓰세요. 결국은 주님께서는 의사를 축복해 주시고 약을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의 건강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다 똑같지 않습니다. 믿음이 대학원 졸업생한 믿음도 있고 대학생 믿음도 있고 초등학생 믿음이 있는데 초등학생을 믿음을 가진 사람 보고 대학원처럼 오직 주님만 믿고 그대로 나가라 안 되지요. 초등학교 믿음밖에 없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 필요 없어요. 의사 선생 필요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약을 필요로 하고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아주 강한 사람도 의사 선생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의사 누가를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 붙여놓았습니까? 누가는 보통 사람 아닙니다. 의사입니다. 의사가 뭐 한다고 바울 따라다닙니까? 바울 건강을 보살펴주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바울같이 위대한 능력의 종에게도 의사 누가가 따라다니면서 돌봐주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치료받는 것과 병원의 하나님 의사들의 도움으로 치료받는 것은 손의 양편과 같습니다. 하나도 없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한 기술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이고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낫는 것이 제일 문제인 것입니다. 누가 고쳤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의사가 치료를 해도 하나님이 도와줘야 낫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낫습니다. 약을 아무리 먹어도 하나님이 축복해야 약의 효과가 있지 하나님 축복 안 하면 약의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야 치료가 오는 것입니다. 치료는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선생은 함께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감옥에 함께 갇힌 받은 사랑하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말하는 데마는 좀 신앙이 흔들리는 애입니다. 바울 선생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했지만 나중에는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가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자 대사관으로 가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데마는 바울 선생을 따라다녔지만은 흔들흔들해서 바울이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한 사람인데 결국 그대로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나중에 대사관으로 가버리고 말은 것입니다.